진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딸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소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있겠죠, 있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면. 네, 네.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랑 살 거야? 너 누구랑 살 거야? 그래서 그 저 시어머니하고 네. 며느리하고 네. 갈등이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요즘 애들은 정말 엄마랑 같이 안 산대요. 엄마랑 왜 살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네.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젊은 남자가 네.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지, 뭐 때문에 늙은 여자하고 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까요? 어떤 마음은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것이 내 할 일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또 나처럼 그들도 젊은 남녀가 만나서 또 네네.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면 그렇죠.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니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그래요. 말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내 할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50 이후에 내 삶은 아이들한테 너무 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잘 간수하지 자꾸 젊은 여자의 남편 옛날에 내 아들 그거 자꾸 관심을 너무 갖지 마라. 알겠습니다. 고부 갈등이 두목인데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TV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고부 갈등을 많이 겪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갈등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중간에 그 남편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남자가 정확하게 위치를 가져야 할 거는 2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의 아들로서의 그 가정의 일원이었잖아요. 네네. 결혼하면 네.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네. 이중 멤버십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네. 이중 멤버십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아들로서의 멤버십과 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멤버십을 두 개를 고수하려고 네. 함으로 해서 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네, 네. 정확하게 과거 클럽으로부터 탈퇴를 정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네. 이 새로운 가정의 멤버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줘야 결혼한 여성이 네.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믿을 수 있는 남자가 되는데 대다수 남자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두 여자를 다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과감하게 네네. 이중으로 가지려고 하지만 그래요. 하나를 정리하고 그런 면에서 남자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안 하면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네네. 그래서 남자가 명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스님 그러면 그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 씨가 스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나하고 밤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눈빛이 많이 바뀌었어요. 섭섭한 마음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버님한테 네. 달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딸 나면 뭐 금메달, 뭐 딸 둘 나면 뭐 금메달, 하나면 은메달, 아들만 있으면 목메달이래요. 그 저는 목메달이거든요. 아들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후에 외롭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들은 이제 없어지니까. 어머니 섭섭함. 그런 서운한 마음. 그거는 어머니의 문제지 내가 관여할 일은 왜냐하면 엄마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아이가 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거고 어머니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그걸 지나치게 고려하는 건 또가 아니에요. 그래요. 다만 어머니가 80이 넘거나 병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없을 때 네. 보살피는 거는 하나의 자연이치고 인간의 도리지 그냥 어머니가 잘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내 엄마라는 한 가지 이유로 거기에 매달리는 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게 된다. 이제 첫째 남자가 지켜야 할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거나 딸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으면 결국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그럼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도 나처럼 결혼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끊어줘야 돼요.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착하게 끊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는